앞서서 이화진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이번 주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곳에서 ASML의 클린룸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도 함께 동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장의 IT 투톱 기업의 수장들이 이렇게 함께 나서는 만큼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 함께 꼭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나온 뉴스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가 와이더 플래닛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은요, 비식별 데이터 추적 분석 회사인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좋아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지윅 스튜디오와 영화배우 이정재 씨 그리고 정우성 씨가 함께 공동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총 규모는 190억 원 규모인데 이 영화배우 이정재 씨가 100억 원을 넘게 투입해서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가에 대한 불안감은 약간 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이 이미 주가가 60% 이상 급등한 바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선반영 됐다라는 의견을 현재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HMM 인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한림 쪽으로 조금 더 기운 상황인데 동원그룹 측에서 HMM 입찰 절차로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건데요. 한림그룹과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 요청이 문제다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HMM 연구체에 대해서 주식 전환 3년 연기는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한림그룹의 입찰 가격이 최저치 이상으로 써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점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뉴스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주가의 급등락이 꽤나 큰 기업입니다. 수산 인더스트리인데요. 수산 인더스트리는 휴세스 지분의 49%의 낙찰자로 선정됐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발전 플랜트 종합정비 솔루션 기업인데요. 그리고 휴세스는요, 삼천리와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합작 법인을 세운 기업입니다. 한국지역 난방공사로부터 휴세스 낙찰자로 선정됐다라고 공시를 내놓은 건데요. 보통주 490만 주에 대한 매각거래 낙찰자로 선정됐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호재 가능성 높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를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